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사후세계라고 하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후세계라고 하는데요, 뭐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걸 보고 사후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사후세계가 과학적으로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후세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마자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현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히려 죽음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근데 죽으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게 증명되면 너도 나도 그 고통에서 해방하고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 사후세계가 천국 같은 곳이라면 자살률은 더 증가하겠죠. 이런 갑작스런 자살률의 급증은 사회혼란의 가속할 겁니다. 사회 자체가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예를 들어 재난이나 재해 같은 걸 생각해봤을 때 사회 전체가 많이 위축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난과 재해 이후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경제 자체가 저성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한 5년 정도는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다 보니까 일부 행정체계가 마비가 오는 경우도 올 수도 있고요. 각종 조직의 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예 나라 전체가 위축되고 마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길어봤자 5년 정도일 겁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몇 년 뒤에 어느덧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인류는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문화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시기까지 오게 되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 거고요.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요. 장례식 자체가 축제 분위기처럼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죽는 다는 것 자체가 슬픈 게 아니라 기쁜 거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실제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간간이 보입니다. 당장 밈이었던 관짝밈도 이런 사례 중 하나고요. 고구려의 장례식도 사람이 죽으면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죽음을 묘지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하니까 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는 관념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도덕성의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후세계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심판을 하는 곳이라면 분명한 도덕의 기준이 생기겠죠. 솔직히 말해서 현재 도덕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시대 맞기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군가는 정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도덕입니다. 근데 사후세계가 심판하는 곳이라면 이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도덕의 기준도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천국으로 가면 도덕이고 지옥으로 가면 비도덕이죠. 그런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율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버리면 평생 고통받는 지옥에 갇힐 텐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과학계는 많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그대로 현대 물리학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촉근이론이라던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더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확실한 것은 인류의 과학과 역사 자체가 사후세계를 발견하기 전 후로 나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많이 아주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겠죠. 종교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사후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종교에서 나온 거니까요. 물론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와는 다른 사후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사후세계로만 제안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나라들은 신정국가로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크게 성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신론자들이 꽤 많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를 믿어서 죽음 이후에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사이비 종교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 하거나 돈벌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동물에 대한 개념도 바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후세계에 동물이 가지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동물도 사후세계에 갈 수 있다면 사후세계는 엄청나게 큰 곳이랄 겁니다. 동물이 지구상에만 있는 건 아닐 거고요. 다른 우주에도 있겠죠. 그런 애들도 전부 다 사후세계에 갈 거고요. 또 당장 전 세계는 닭의 수만 따져봐도 227억 마리인데 사후세계가 좀 많이 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인간만 사후세계에 갈 수 있다면 인간은 선택받은 생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종의 특권을 받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는 게 선민사상이 아예 자리를 잡아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보호도 생각 안 할 거고요. 동물보호도 생각 안 하겠죠. 왜냐면 선택받은 생물체니까요. 또 여기서 종교가 개입해버리면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면서 싸울 거고 이는 그대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임했다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버렸고 각종 학살을 이어나갔잖아요.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철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철학 자체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신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로 말입니다. 현대 철학 자체가 바뀌는 계기가 여기서 마련될 것 같습니다. 4호 세계가 발견되면 문명의 발전도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제한 시간 안에 보다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즐기기 위하여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는 보다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근데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굳이 기술 발전을 할 필요성을 느낄까 싶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잘 살아요. 하다 잘못되면 죽으면 되는 건데.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호 세계가 발견된다면 문명 자체가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4호세계가 존재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아주 만약에 4호세계가 있다는 게 입증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세계는 많이 혼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혼란해질 것 같아요. 일본의 중세 수필 중에는 쓰레즈리 구사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 수필 중에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 불분명함이다. 불완전하게 놔두는 것은 그것을 흥미롭게 만들며 자랄 공간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과 같다 라고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불분명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불분명한 덕분에 우리 인류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수 있었죠. 근데 4호세계가 있어버리면 더 현생에서 더 잘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현생에서 못 살아도 4호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호세계가 없는 게 우리 인류에게는 더욱더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밝혀지면 많이 혼란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4호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